제 화장대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에 만들었던 조명들이랑 그다음 다양한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랍장을 사가지고 왔고, 다이소에서 사온 수납함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저 위에 많이 올려놓는 편인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통 평상시에 겟레디인미 찍을 때 이렇게 거울 앞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제가 잘 사용하는 것들 많이 놓아놨고, 아니면 좀 조그만해서 정리가 좀 어려운 것들을 여기 넣어놨어요. 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인텐스 스틱을 너무 좋아해서 요것도 이렇게 사놨는데, 요거는 인텐스 콘이에요. 인텐스 콘을 여기다 놓고 발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건 항상 화장대 위에 올려놔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건 요거.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해서 지저분하긴 한데, 우드 캔들을 여기다가 펴놓고 살고 있어요. 타닥타닥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이렇게 피워놓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진짜 평소에 잘 쓰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오드란트라든지 아베다 브러쉬 같은 거라든지 요런 헤어 바디 미스트 같은 거를 항상 놔요. 헤어 바디 미스트 요거 진짜 향 좋아서 사람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시쿠르에서 파는 거거든요. 만다린 로즈 향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일명 백화점 향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요런 자주 사용하는 템인 헤어 토닝, 벌써 요만큼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티를 하나 쟁여놓은 게 있어서 안심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잘 쓰고 있는 요거 아비브 앰플, 요것도 잘 쓰고 있고, 요새 트러블이 났었어가지고 요거 브링그린 트트리 토너도 있고, 가끔 너무 건조할 때 쓰는 요 오일 미스트, 요 오일 미스트도 간단하게 뿌릴 수가 있어서 항상 여기다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들도 이제 여기 있는 건 거의 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 요번에 세일하길래 샀었던 시칼파트, 이건 올리브영에 저번에 에스티로도 갈색병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언제나 잘 쓰고 있는 요거 넘버진 토너. 넘버진 토너는 진짜 제가 협찬 받았었던 제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한번 써보고 나서 진짜 완전 인생템 돼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평상시 잘 사용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되게 좀 조그만한 애들, 이런 샘플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테스트하는 것들도 여기 많이 넣었어요. 이것 엄청 많이 소개됐던 덴티스테이 마우스 스프레이라든지,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샀었던 요거 향수, 향오일? 향이 엄청 좋아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면 장미 하원에 온 것 같은 느낌? 꽃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요 조화를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가끔씩 트러블 올라올 때 쓰는 티트리 오일들, 면봉은 항상 귀 닦을 때 써야 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또 리필을 해야겠네. 무공눈물도 언제나 여기다 놓고. 요것도 있었어. 제가 처음으로 광고 찍었었던 더랩바의 블랑드 서보호사 리포터 꿀랄라 투어기라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타벅스 초콜릿 먹고 남았던 케이스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USB 같은 거나 당장 쓰는 SD카드나 USB 같은 걸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자는 날에 쓰고 있는 클렌징 시트, 귀찮을 때 여기다 놓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조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짠! 제가 사용하는 조명은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장대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조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 조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 내고 싶을 땐 노란색으로, 아니면 선명하게 보여야 할 땐 요 하얀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랍장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나름 정리를 한 건데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헤어 제품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클렌징 티슈나 아니면 뭐 데오드란트 티슈, 뭐 여성 티슈 이런 것들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바디 제품들, 이쪽에 있는 건 향수 제품들. 향수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클로에 향수가 되게 많고, 자라에서 나왔었던 향수들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이 참 많네요. 제일 좋아하는 건 요거 클로에 EDP 향수를 제일 좋아해요. 요거는 벌써 몇 통째 구매를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벌써 거의 다 써가지고 또 사야 돼요. 클로 향수가 너무 아쉬운 게 윗부분이 은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참 아쉬워요. 쓸데기 없이 왜 은으로 만들었지? 변색되고 있는 것들 되게 많네. 자라랑 조말론이랑 콜라보 했었던 요런 향수들도 되게 꽤 많이 모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도 평소에 많이 쓰는 거 제품들을 다 여기다 놨어요. 기초 제품들. 여기서 잘 쓰고 있는 이 보타닉 케이브 판테놀 크림. 요새 여드름이 좀 많이 났어가지고 이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청결제. 푸른 여성 청결제로 우드 향인데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요새 제일 잘 쓰고 있고. 이제 헤어 에센스 같은 것도 잘 쓰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놨는데 이것도 올리브영에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모로칸 오일 바로 샀어요. 얘는 역시 너무 비싸가지고 얘보다는 로레알 제품을 훨씬 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하기 전이나 조금 중요한 날에 잘 쓰고 있는 아이패치인데 패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동대문에서 샀었던 건데 되게 저렴하게 사가지고 지금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이쪽에는 이런 카메라나 안경 닦을 때 쓰는 케어 플러스라든지 가끔 여드름이 날 때 쓰는 이런 여드름 패치류? 이런 여드름 패치류를 여기다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쓰는 여드름 패치들. 그 외에도 이런 미스트나 스킨앤랩에서 선물 받았던 스킨 로션들? 안 깐 스킨 로션들도 다 여기 안쪽에 다 까득까득 모아져 있어요.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거 요거. 이건 어퓨에서 산 라즈베리 헤어 식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머리를 헹굴 때 쓰는 헤어 식초가 아니라 머리에 두피에다가 그냥 외출했을 때 뿌릴 수 있는 헤어 식초예요. 이런 식으로 향이 정말 너무 괜찮고 촉촉해가지고 머리가 약간 좀 깝깝하고 냄새가 날 것 같을 때 뿌리면 되게 좋아서 엄청 잘 가지고 다니는 헤어 식초예요. 이것도 맨날 떨어지면 사는 건데 올리브영에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찐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을 한번 볼게요. 으쌰. 두 번째 칸은 여기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굉장히 뭐가 너무 많아요. 이 화장대의 깊이가 굉장히 꽤 깊고 여기 높이도 꽤 있는 편인데 그게 항상 꽉 찰 만큼 물건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쪽 장에는 파우치들도 되게 많죠. 이 파우치에는 약간 잡동사니 도구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런 거. 이런 잘 안 쓰는 브러쉬랑 잘 안 쓰는 것들. 이 파우치에는 이 파우치도 되게 작다한 것들. 정리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빨리 다 넣어버렸나 보네. 이 파우치는 이제 귀걸이 만드는 부속품들. 귀걸이 만드는 거 좋아해서 이런 거 막 옛날에 모았었어요. 여긴 핸드크림. 이 파우치는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세니타이저 같은 거 모아놨네. 세니타이저 같은 거. 세니타이저 중에 잘 쓰는 거 요거. 키드캣슨. 요거는 이렇게 쏙 해서 뿌려서 쓰는 세니타이저거든요. 향이 되게 괜찮아요. 향이 좋은데 세정까지 해주고 좀 세정제 역할도 하면서 살짝 보습감이 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해서 샀었는데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편해서. 이 파우치는 생리대랑 잡다한 것들 많이 넣고 다녀요. 이퓸 같은 거라든지 그리스 스프레이. 그리스 스프레이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샀잖아요. 뿌리. 근데 요새 외출할 일이 일하러 갈 때 빼고는 없어서 잘 안 들고 다녀요. 밖에 놀러 다닐 때나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나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요새는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진짜 밖에 거의 안 나가요. 집 알바 하니까 이런 거를 그냥 이런 화장대에다가 넣어놓고 안 가지고 다녀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쿠션들, 선쿠션들이나 쿠션들 또는 뭐 파운데이션류 여기 숨겨져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은 것 같아. 이쪽에 있는 것들 이제 다 선쿠션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부피 좀 줄이려고 잘 안 쓰는 쿠션들. 이렇게 리필용으로 남겨놨거든요. 잘 안 쓰는 것들. 케이스별로 다 보관을 하니까 너무 부피 차이가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리필만 이렇게 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버리기 아까운 쿠션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를 끼워놓았어요. 옛날에 루나 할로윈 에디션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는 악마 쿠션 시바견 에디션. 귀엽죠? 귀여워. 이제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쿠션은 요새 제일 잘 쓰고 있는 쿠션. 도레파에블랑드 쿠션. 도레파에블랑드 쿠션이 되게 피부에도 좋으면서 밀착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마스크에 묻어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로 원래 항상 좋아하던 거. 이거.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 요거는 진짜 중요한 날 사진 찍어야 된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놀아야 된다든지 그런 날에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여기 커버력도 높으면서 밀착력도 좋고 오래오래 가니까 결국에는 항상 요거를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팩트들 중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요거. 입끈 거. 입끈 팩트가 이제 다 뜨임도 거의 없고 엄청 고와가지고 요새는 제일 잘 쓰고 있는? 대충 했는데도 전혀 뭐 뜨이거나 뭐 끼임 같은 게 전혀 없죠. 냄새가 그냥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잘 쓰는 선쿠션은 요거. 제일 잘 쓰는 라이언 선쿠션. 요거는 제가 진짜 올리브영 컨텐츠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쿠션이 엄청 더러워. 몇 번째 사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사왔었던 건데 이건 의외로 지금 잘 쓰고 있죠. 짠! 이거는 이렇게 사용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보이세요? 닫히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거든요. 쿠션 퍼프들을 소독시켜주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퍼프들을 여기다가 넣어놔서 소독을 하고 집에서 사용할 때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쿠션들은 되게 잘 쓰는 편인데 파운데이션은 그렇게 엄청 잘 쓰진 않아요. 파운데이션 저번에 정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좀 다 이상하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나 아니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이 남은 거. 에스티로더, 캐트리스, 라카, 에스쁘아 비실크, 에스쁘아 비글로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막 화장을 엄청 제대로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파운데이션은 잘 안 쓰게 돼요. 헤어롤은 실은 여기보다는 저기 고데기 있는 쪽에 많이 모아져 있는데 이제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뿌리 볼륨 살릴 때 좋은 요 조그만한 거랑 무난하게 하기 좋은 이 사이즈랑 옆머리 같은 거나 헤어에 완전 완전 큰 뽕을 넣어야 될 때는 이렇게 왕뽕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는 머리끈이나 헤어 집게나 헤어핀 뭐 이런 것들 하고 빗 같은 것도 넣어요. 탱글 티저. 탱글 티저가 확실히 되게 머리가 걸림이 거의 없어서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 거고 이거 탱글 엔젤. 탱글 엔젤은 조그만한 거. 이거 되게 오래 사용했다. 그리고 이거 올리브영에 숨겨져 있는 꿀템. 올리브영 필리밀리 메탈 브러쉬인데 이거를 머리 빗으면 머리가 진짜 시원해요. 완전 머리가 차가워지는 느낌. 그런 것도 좋아요. 아침에 빗을 때 좋아요. 아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시원해. 탱글 티저나 탱글 엔젤 같이 엄청 잘 빗겨지는 게 아니라 얘는 머리 빗을 때 머리 두피들이 다 시원해져서 되게 좋은 꿀템.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들추면 여기에도 이제 퍼프들이나 아니면 뷰러 고무 패킹이나 이런 거를 다 놓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컨실러들. 컨실러는 근데 제가 엄청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아마 많이 쓰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 커버력이 아주 좋죠. 이거는 하얗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클리오. 다크서클 부분이나 아이섀도우 부분이 하얗게 할 때 그럴 때 잘 쓰는 컨실러. 나머지는 잘 안 쓰는 컨실러들. 그다음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샘플 받았을 때 되게 잘 쓴 건데 정샘물 물크림. 와 이거는 저 진짜 샘플들 다 쓰면 정품으로 사려고요. 이거 쓰면은 화장이 진짜 쫀쫀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면봉들 소분되어 있는 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선크림들. 루베틴, 넘버즈인, 닥터지, 티렌랩, 식물나라, AHC 선스틱, 한율 선스틱, 눈샷 선스틱, 웨이크메이크 프라이머, 에스쁘아, 에스트라, 닥터쓰리 그런 선크림들이 이쪽에 모여져 있고 선크림들이 또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것들이 이제 이쪽에 모여져 있어요. 노파대할 때 잘 쓰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벤네, 닥터자르트 그리고 여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브러쉬들도 모아놨어요. 화장을 막 본격적으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요새는 진짜 잘 안 써요. 요새 화장을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새같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될 때는 더더욱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밖에 안 나가요, 요새. 학원들도 못 다니고. 그다음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맥 립스틱이나 아니면 미니어처들. 눅스 미니어처. 이런 쌍바 오일 미니어처. 루나 미니어처. 이런 것들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서 파는 것들이거든요. 예뻐가지고 파는 것들 다 쟁여놨었어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댄스 에디션에 있었던 그 조그만한 거. 솔직히 색깔을 다 사용해보고 싶은데 그걸 다 못 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니 사이즈를 되게 좋아해요. 귀엽기도 하고요. 손톱깎이류도 있고 이런 헤어 픽서 같은 거나 여드름 짤 때 사용하는 거 손톱에 바르는 크림 같은 거 류를 이제 이쪽에 다 모아놨어요. 안쪽에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이런 클렌징 워터들을 되게 많이 모아놨어요. 메이크업 픽서 같은 거나 화장하기 전에 팩용으로 산 건데 이거 아비브 어성초 패드 같은 거나 저기도 패드 아마 더랩파이브랑도 패드일 거예요. 기름 종이 옛날에 사놓은 것도 여기 있고 수정 화장 패드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고 밖에 나갈 때 하나씩 챙겨가지고 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은 짠! 색조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장은 이제 색조들 위주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섀도우들. 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싹 훑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보여드리려면 진짜 일단 여기서 제일 잘 쓰고 있는 섀도우는 이거. 이건 클리오의 5번 팔레트고요. 5번 팔레트가